안녕하세요. 별이다 요물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육맘들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쁜 색깔로 물들이게 할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게 되죠.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이 아직은 전부 초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물을 잘 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초액과 스프레이를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목초액과 스프레이를 준비해서 목초액을 물에 탔어요. 타가지고 스프레이에 이렇게 물을 채웠답니다. 물 색깔은 꼭 우리가 보리차를 끓여놨는 색깔 같죠? 이렇게 색깔을 물에 타서 이렇게 이제 보리차 색깔을 만든 아이들을, 밤에 아이들에게 분무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물드는 시기가 되었지만은 더더욱 일교차를 많이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물을 빨리 예쁜 모양으로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이렇게 목초액을 우리가 쓰면 목초액은 아이들에게 영양도 가지만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녁에 해가 졌을 때 분무를 해준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멀리서 조금씩만 분무를 해주면 아이들에게 물이 가겠죠. 안 그래도 저녁이 되면 추워요. 추운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춥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빨리 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초액을 섞은 물을 분무해 주는데요. 분무를 너무 빨리 많이 해주면, 매일 많이 해주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분무를 해주고 이 아이들이 또 물이 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분무를 해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찬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에 선풍기까지 저녁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빨리 깜짝 놀라서 물이 들겠죠. 저는 그렇게 이번 가을에 우리 아이들을 물 들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문을 닫아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물이 잘 들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육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분무는 매일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인데 그저 물방울만 조금 떨어지도록 해야지 많이 주면 아이들이 습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이 물이 들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를 많이 두게 하려면 따뜻할 때 창문을 잠시 닫아줘요. 그러면 안에가 많이 따시지겠죠. 그러면 저녁이랑 낮이랑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면 아이들이 물이 잘 들겠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